WD입니다. 자, 오늘도 예, 부린이들을 위한 질문과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할타님 모셨습니다. 장이크 하이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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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草. 할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예. 2편이거든. 예. 이분데 예. 우리가 이, 밀리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예. 빨리 답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예.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혹시 초기 제재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 초기 제재라는 거는 초기 재개발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시드가 1억 정도밖에 없다 보니 투자처가 마땅치 않네요. 사타 통과하고 부역대 신평초 어느 정도 갖춘 구역이 몇 개가 보이던데 하나쯤 사두는 거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사도 괜찮다면 묵혀뒀다가 이벤트 생길 때 매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입주할 때까지 들고 가는 게 나을지 예,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계속 Q&A가 길어지고 있는데 네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이분은 이제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네. 찾다 보니까 초기 재개발 네. 쪽에 이제 눈이 이제 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초기 재개발이 이분 말씀처럼 시드머니가 작게 들어가는 초기 재개발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고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 확 죽어버리기 전에 네네. 조금 거래가 될 때는 초기 재개발 말고 다른 데를 하려고 하면 네. 최소한 한 2, 3억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 그 돈은 안 되고 네. 그래서 초기 재개발에 내가 샀다가 푹 묵혀놨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수익을 보면 팔겠다 네. 그런 전략이 좀 유효했거든요. 유효했고 그때는 초기 재개발도 많이 샀어. 그리고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초기 재개발을 사려고 해도 입지를 봐라. 예. 입지를 보고 네. 최소한 사타 통과된데 완전 가능성 없는 데는 하지 말고 사타 통과된데 위주로 입지 좋은 데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예. 지금은 예. 1억 초반에도 초기 재개발 말고 예. 조합 설립 다 되고 예. 브랜드 다 정해졌고 네. 잘 굴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초반에 투자할 수 있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은. 아. 많이 떨어졌거든요. 진짜 부패네. 예전에 2, 3억 하던 게 네네. 지금 1억 초반까지 떨어진 데도 많거든요. 잘 찾아보면 있네. 차라리 그런 데를 잘 찾아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야. 초기 재개발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초기 재개발이 또 완전 죽어버렸거든요. 네. 재개발 경기가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초기 재개발에도 몰리고 네. 뭐 무슨 맵구역 뭐 우리가 뭐 그때 막 농담으로 농담으로 바닷가 한 가운데 구역도 만들고 막 그랬잖아. 예. 광안 뭐 신백 구역이라면서 그 정도로 그때 핫했는데 지금은 분위기 확 다운돼 버렸으니까 네. 추진 동력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으쌰으쌰 해야지 또 막 되는데 네. 지금은 또 많이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어.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도 엄청 가격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1억이 아니고 네네. 심지어는 뭐 한 전세 끼고 뭐 한 1, 2천만 줘도 투자하는 데가 지금 많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아. 뭐 물론 뭐 사두고 푹 묵혀 있으면 네네. 언젠가는 또 돈이 되겠는데 네네. 수익을 또 빨리 초기 재개발보다 일반 진행된 데 재개발을 사는 게 수익을 좀 더 빨리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좀 알아보시라 꼼꼼하게 아. 또 챙겨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그러네요. 예. 자, 빨리 수익을 맛보려면 어느 정도 또 통과되면 그렇죠. 그때 또 예. 오르니까 그때 예. 팔아도 되고 돈이 좀 괜찮다 이런 분은 막 푹 날았다가 그렇죠. 예. 아파트 되면 예. 팔아도 되고 그렇게 들었고요. 다음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부린이로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됐네요. 부린이 질문. 자, 질문이네요. 보유 자산 없이 주담대 외 나머지 잔금 치를 때 대출 잘 받는 유용한 팁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입주 후 몇 년 거주하다 시세 차익 보고 매도하고 이주 시 34년 된 입지 좋은 아파트에 몸테크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갭투가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대답을 드리면 네네. 첫 번째 대답은 네. 자산 없이 대출받는 네. 유용한 팁인데 예예. 자산 없이 대출받는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자산 없이 뭐 대출받으려면 뭐 신용대출 뭐 그런 건데 예, 신용이 어마어마하셔야 뭐 사업자 대출을 받든지 네네. 여러 가지 다른 대출을 받아도 내 아파트가 있어야 돼. 내가 들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거를 네. 담보로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아무것도 없이 주담 네. 그러니까 자산 없이 아무것도 네. 없이
그것도 주담대 외에 뭐 나머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예. 예. 뭐 자체? 자체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부의 3편에 네. 제가 대출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전단지에 대출 상담사들 막 쭉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연락했다 했는데 전단지에 보면 대출 상담사들 전화번호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분한테 쭉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면 아, 내 상황 이야기하고 상황 이야기하고 물어보시면 네. 네. 그분들이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어. 네. 어떤 방법이 있다. 네네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저도 대출 상담사 몇 분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알고 계셔서 이제 뭐 물어보면 어떻게 대출하는 방법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보다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그럼 뭐 전화 통하면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알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시세 차익 보고 매도하고 나서 비과세 받고 다시 이제 옮길 건데 옮길 때 굉장히 구축. 예, 구축을 가가지고 몬테크를 하느냐, 또는 뭐 갭 투자가 좋으냐, 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구축 아파트인지, 어떤 입지인지, 그리고 갭 투자도 어떤 아파트인지, 어떤 입지인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여쭤보시면. 저는 사실 답변드리기가 좀 힘들죠. 네네. 아.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무슨 아파트가 있고 무슨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진짜 정말 궁금하시면 뭐 메일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상담 아닌 상담도 뭐 진행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저희가 답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들어갈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가진 불인이입니다. 제가 집을 선택할 때 아무래도 학교를 중요하게 보는데 세대수 작은 신도시 몸테크보다는 구축 위에 부대신 평초가 좋다 생각했는데 구축 위 대단지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신도시 가서 몸테크 자신이 없어 신도시와 구축 위 신축 두 가지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신도시에 세대수 좀 작은데 신도시 중에서도 세대수 좀 작은데를 가느냐 몸테크로 가느냐 안 그러면 구축하느냐 구축에 입지 좋은데 외국대 신축 가느냐 이게 어떻게 더 좋냐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축에 입지 좋은 데가 신도시보다는 그 조금 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 단점이 신도시에 신축 가면은 굉장히 좀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예, 다 새 거고. 다 새 거고 또 도시도 신도시도 깨끗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 좀 편리하고 그러고 또 생활도 깨끗하고 하니까 또 좋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구축 가면 아무래도 조금 낡았으니까 구조도 좀 옛날 구조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단점이 있는데 돈 벌려면 시세 차이를 보려면 신도시 세대수 작은 데보다는 구축 아파트 입지 좋은 데가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도시는 이제 말 그대로 신도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또 물량이 확 쏟아지거든요. 쏟아지고 그렇죠. 아파트 엄청 많잖아. 엄청 많이 또 들어서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세대수 작다.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거든. 아 그러네요. 다른 데는 많은데 그렇죠. 세대수 많고 좋은 아파트 또 많은데. 근데 사람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게 세대수 많은 데는 물량이 터지기 때문에 여기가 더 힘들다. 그래서 세대수 작은 데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여기가 더 좋다. 그러니까 대단지보다는 작은 단지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려고 할 때 대단지를 가거든요. 당연하죠. 대단지를 가거든요. 대단지에 가면 뭐 조경도 좋고 그렇죠. 편리한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관리비부터 차이 나잖아. 작은 단지는 물량을 내놔도 물량이 얼마 없는데 내놔도 거래가 안 돼. 대단지는 물량이 많아도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또 짚고 넘어가네요. 근데 불인이 분들은 그거 참 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했고요. 다음 또 질문 가겠습니다. 재개발 전문가이시기도 해서 문의드립니다. 재개발 보면 찬반 투표 의결에 대해 서명 결의서 받기로 한 OS 요원들이 많이 투입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직접 행사장에 참석해서 의결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저도 궁금한데 비대위 쪽에서 막 OS 요원들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조작한다. 이거 다 까가지고 다 확인해야 된다.
뭐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항상 비대위 쪽에서는 이거는 믿어도 되는 겁니까? OS 요원들을 이걸 답변드리면 OS 요원들이 예. 항상 이슈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뭐 와가지고 강요한다. 이 조합 측에 유리하게 자기들 뭐 유리한 거를 다 세팅을 해놓고 네네. 와가지고 도장 받아간다. 뭐 그렇게 얘기가 많은데 항상 이슈인데 네네. 이게 어떤 조합에는 OS 요원을 아예 안 쓰는 조합도 있고 네. 어떤 조합은 또 이것도 활용하는 조합도 있고 한데 제가 쭉 보니까 네. 장단점이 다 있어. 장단점이 다 있는데 네네. OS를 이제 안 쓰는 데는 네네. 안 쓰는 데는 조합원이 직접 투표를 하니까 네네. 굉장히 또 공정하죠. 공정하고 그 다음에 돈도 엄청 많이 들거든요. OS 요원 쓰는데 그렇지. 돈이 몇 천만 원 들어요. 이게. OS 요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 돈이 엄청 많아. 예. 그러고 이게 뭐 관리비 뭐 컨설팅비 뭐 여러 가지 또 비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네네. 돈이 많이 들거든 이게. 네네. 그러니까 그 돈도 아낄 수 있고 어떤 데는 이 돈 아껴가지고 조합원들 오면은 예. 뭐 몇만 원씩 주겠다. 돈을 준다, 돈을 주겠다. 참가비 주겠다. 네, 뭐 그런 데도 있고 한데 장단점이 있는데 예. OS 용어를 안 쓰면 네네. 부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안 되니까 또 다 전부 다 귀찮아하고 서비결에서 안 되고 조합원들이 100명이 있으면 정말 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아, 몇 명이 다 끌고 가죠. 그분들이 예. 이제 다 선동하고 예. 다 뭐 운영하고 하는데 맞아. 그분들 빼고는 관심 없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분들은 총회를 하는갑다. 잘 되겠지. 어찌 되겠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서명일에서가 모여야지 이게 통과가 되고 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이게 안 모이니까 네네. 부결돼버리면 총회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OS들이 살짝 좀 아 여기 체크하이소 막 그런 게 많아. 그럴 수 그냥 있지. 그냥 뭐 찬성에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거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OS 요원들도 네. 그러니까 공정하게 네. 중립을 지켜야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런 거 절대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네. 안 되는데 네. 약간 조합 상황에 따라가지고 네네. 조합에서 또 그렇게 또 유도를 좀 해달라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잘 보시라, 경계하시라 하고 그러네. OS 요원들이 와가지고 네네. 이 사람 보통 아주머니들이지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서명결의서를 받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아, 이 조합이 네. 잘하는지 못하는지 비리가 있는지 비리가 없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OS 요원이 와가지고 네네. 그냥 단순하게 서명결의서 작성했습니까? 받아갈게요. 봉투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단순하게 공정하게 하면은 아, 이 조합은 약간 좀 클린하구나. 중립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좀 클린하게 네. 하는 그런 조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의도하는 OS 요원이 있다. 찬성은 다 하시면 됩니다. 라든지 보여달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좀 유도를 하네. 그렇게 느끼는 데는 조합이 조금 좀 그렇다. 경계해야 되네. 경계해야 된다. 야, 이 조합은 약간 좀 문제가 있구나. 뭔가 사주를 했다. 그런 게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은 거는 OS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그 혜택을 조합원들한테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질문과 답변 빠르게 2부 같은 2부 이상한 2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요즘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옷 따시게 입고 핫팩 하나 들고 그렇게 출근하시고 또 일터에 가시기 바랍니다. W님, 네. 우리가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무슨 구역은 어때요? 라든지 아 맞아 무슨 구역 대 무슨 구역은 어디가 더 좋아요? 라든지 네. 어디가 좋냐? 누구 네. 그런 이제 질문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럼요, 있었는데 우리가 답변 아무것도 안 했어. 네. 안 한 이유가 네. 이 구역이 어떻는지 그거를 이 구역을 특정을 해서 아, 이 구역은 안 좋다 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채널이 또 폭파되거든요. 조금만 그 조합원들 다 오지. 진짜 장점을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조금만 단점을 얘기해도 그 예. 단점만 보고 예. 또 막 클레임 걸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한 그렇게 크게 당한 적 있잖아. 그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었어. 종종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말만 다 해줬는데 예. 딱 하나 티가 있는 걸 말했다고 아이고 막 이거 난리 났었죠. 그런 상황인데 대놓고 예. 아 이 구역은 좀 안 좋습니다 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채널 운영이 힘듭니다. 힘들어서 예. 네. 그러고 어디 대 어디가 예. 좋냐 라고 예. 했을 때 예. 사실 그것도 답변을 드리기 힘든 게 뭐냐면 완전 차이가 나.
이 집은 너무 좋아. 교육대 신초도 다 있고 브랜드도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여기는 진짜 입지도 안 좋고 정말 엉망인데요. 네. 그런 데는 대답하기 쉽지. 네. 여기가 좋고 누가 봐도 여기가 좋고 여기가 안 좋은데 네. 그런 데는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안 물어봐. 정말 애매한 데만 물어보거든요. 아, 애매한 거. 장단점이 애매한 데만 물어봐. 네. 그러면 내가 아,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네. 대관점에선 여기가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 또 난리가 나거든요. 네. 네. 또 뭐 할타 뭐 아파트 볼 줄 모르네 그것도 네. 해가지고 뭐 고수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네. 저희가 WD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런 것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네. 뭔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면 네, 다 시원하게 시원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본인은 정작 본인은 진짜 그게 궁금하고 그렇죠, 투자하고 싶은데 본인 걸려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예,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자,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 이제 끝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제발 좀 끝내 주세요.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맞죠? 우리 수변 돼지국밥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작은 질문 뭐 불인이 우리 불인이 채널이니까 그냥 희한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할타님 키가 얼마인지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질문 어느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남겨주시면 180 180이 우리 할타님 예, 질문 답변 듣고 싶으면 어느 영상이든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